두 분 뭐 하십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말씀해 주세요. 빨리 아, 와보세요. 아, 팬. 아. 팬이요, 팬. 아. 재미없으면 그냥 반응. 아, 알겠습니다. 그 강남의 현장은 예. 저희 단태님이나 슬물님 예. 뭐 이렇게 효자동 갈비찜님 예. 이렇게 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금요일날 첫째 날 많이 오셨어요. 예. 근데 다 저희도 사실 사람이 없어야 촬영이 좀 편해서 금요일날 올려고 했었는데 방해도 안 되고 저희가 방해를 드리는 게 예.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금요일날 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 토요일날 그래도 온 이유가 저 예. 아쿠아스케이핑 쇼 때문이니까 예. 저희는 아쿠아스케이핑 쇼 위주로 유튜브 올리도록 하고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스케이핑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예. 진짜 많네요. 자, 저희 주요 오늘 목표 아쿠아스케이핑. 네. 예. 자, 끝에 있어요. 예. 아쿠아스케이핑. 네. 예. 걸로 갈 예. 갈 겁니다. 예.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두 분 뭐 하십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말씀해 주세요. 빨리 와보세요. 아, 팬. 아. 팬이요, 팬. 아. 재미없으면 그냥 반응 안 아, 알겠습니다. 애니멀로의 바라는 점 있다. 아, 네. 더 많은 영상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기에 눈을 못 대시겠습니까? 네. 아. 에이탱님이 하신 거라는데. 네. 예쁘긴 하다. 아니요, 언젠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 저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연구를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아, 사실. 어느 정도의 소재의 특성은 알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3시간 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네. 3시간 만에?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쉽지 않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인 1조인가? 아무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옆에서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네. 너무 예뻐요. 예쁩니다. 찍습니까? 어, 동영상입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똑같았습니다. 아, 3시간 걸렸다고? 3시간 조금 더 걸렸습니다. 몇 등 했어요? 등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네, 등수가 아, 없어요. 1등만 있어요? 1등만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이제 작가들이 하나씩 한 표를씩 던져가지고 이제 1등만 뽑는 시스템. 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표를 하나씩 찍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드리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무시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1등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이제 1등이 세 팀이 나왔어요. 저희 팀이랑 에이팅님 팀이랑 뭐 어디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렇게 세 팀이 나왔는데 세 팀 다 1등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 학회 회장님이 와일드카드로 한 표 던져가지고 에이팅님이 이제 1등을 하시게 된 거죠. 아~ 에이팅님이랑 유정우님이랑. 아, 공동 3위였는데 이제 두 작품으로 1등. 그렇죠. 이야,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전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전시가 내일까지는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일 전시는 내일까지 되고, 네. 내일 전시가 끝나면은 학회 부회장님이 아마 가져가실 것 같아요. 학회 회장님께서? 부회장님께서. 아, 학회가 아니고, 네, 협회 부회장님. 협회 부회장님께서. 네. 그러니까 KA 학회 부회장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죠. 어떤 학회죠? 저는 수초 레이아웃을 꾸미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는 못 들어가고요. 네. 이제 작품 세 개를 심사를 받아서 그 작품 세 개가 인정이 되면은 학회에 들어오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세계대 랭킹이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되면은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아, 세계 랭킹이 없어도 작품 자기가 꾸민 거 3개 정도 제출을 하면 심사 후에 된다. 네, 맞습니다. 어, 너무 좋네요.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저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아, 말이 말이 꼬여서 목이 나가가지고. 들어오세요. 네. 자, 마지막.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아, 이게 경쟁자, 동료들이시니까. 그 중에서도, 아, 이거 진짜 예뻤다. 니꺼 네 말고. 니꺼 말고. 어, 예, 니꺼 말고요. 저는 저희 학계의 유일한 여자 회원님이신 조진선 회원님의 작품이 아, 그래요? 제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한번? 일단 볼의 형상이라던가 네. 힘있게 뻗어 나온 모습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야. 이제 중간중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이제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물체험 끝입니까? 뭐 수초가 어떻게 들어가죠? 수초는 물을 네. 채운 다음에 불순물들이 한번 이제 걸러진 다음에 네. 이제 수초를 바로 심고 어떤 수초 예를 들면 뭐 수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는 원하기 따라 다른가? 보통 이런 데 들어가는 수초는 네. 전경수초랑 전경수초랑 이케리... 보스 종류를 아. 이제 주로 심으시는 거죠.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푸르게 표현이 되면은 네.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한 그런 어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 보통 이제 파스타투스라던가 네,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군용하는 물고기들이 그 라스보라 헤테로몰파 네, 이런 거 굉장히 예쁠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예쁘네요. 잠시 한번 볼게요. 와. 고마워요. 지금 공사 중이시잖아요. 아쿠아리스 마사님께서 오늘 작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아쿠아리스입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작품은 지난해 있는 마이산을 형상화해서 마이산? 네. 아. 진행을 해봤는데 말의 기 형상을 닮은 산. 그렇죠. 맞죠? 네. 마이산. 네. 근데 전체적으로 구도는 잘 나왔는데 네. 약간 좀 미흡한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중간에 있는 메인 그 주석이 네. 좀 많이 작아요. 좀 올해 재료들이 여유가 없어서 그 큰 돌들이 없어서 네. 좀 작은 돌들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만들다 보니 이제 좀 아쉽다. 네, 잘 작게 돼서 네. 전체적으로 모양이 좀 예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몽군이 안녕. 아, 이 변태들.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예, 라인을 목표를 따라가서 흐름을 만들어. 흐름을 만들어. 멋있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자, 아까 몽무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개인 작품, 본인 작품 말고 네. 나머지 중에 진짜 이건 너무 와 예쁘다 하는 거 하나 있을까요? 전부 다 지금 맞아요. 제 스타일이고 네. 그 중에서 이게 좀 네. 그렇다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이요? 네. 아, 저는 전문가 전문가시죠, 전문가시니까 아, 저는 솔직히 석재를 많이 좋아해요. 나무 쓰는 것보다 네. 나무 쓰시는 분들 작품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지만 네. 개인적으로 이제 뭐 8번째 작품 8번째 네. 조진선님 작품 네. 아 몽모님도 저거 골랐어요. 아 그렇죠. 아,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돌을 좋아하다 보니 네. 일단 조금 더 선호하는 게 돌만 있는 이런 느낌이 네. 좋다. 아 느낌을 많이 좋아해.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저 두 번째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예. 저 작품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넘치 파워 넘치고 아주 예. 네. 파워풀하게 네. 너무 멋지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들 좀 너무 다 잘해주셨어요. 뭐, 저는 평가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게 저 취향에 맞춰서 보면, 8번째 작품이 제 좀 취향에 맞는 거고. 이게 3시간 만에 맞는 거라면서요, 다들. 아, 네. 와. 저는 2시간, 1시간 반 만에. 와. 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람회 다 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 처음이잖아요. 네. 나름 도움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못 봤던 수족관들을 네. 그냥 한 번에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죠, 개인적으로.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특별히 달 수족관? 뭐 이런 데도 진짜 너무 괜찮았고요. 네.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네. 목은 어떠세요? 목 안 좋습니다.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네. 그리고 또 알아보시는 분 없으실 줄 알았는데 좀 알아보셔가지고. 네. 약간 좀, 네. 아까 제가 사진 몇 개 영상에 찍긴 했는데, 네. 캐드님 막 사진 찍어달라고 인사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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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하겠습니다. 구독자지만 이렇게 또 아는 척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21년 관상어 박람회에서 애니멀로트비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끝. TV.